광희동 먹자골목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연재덕 씨는 이곳 70여 개 가게의 상인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골목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벽화를 조성해 조금 더 쾌적한 중앙아시아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보안 등 설치와 낡은 도로 정비에도 앞장섰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정기 원례일 겸 그 마을 청소하는 날로 정하다 보니까 참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서로 안면이 두터워지면서 작은 민원 같은 거 그저 늦은 게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인해 안문희 씨 가족은 3대가 마을계획단으로 활동 중입니다. 안 씨는 노량진 일동에서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과 왕성하게 소통하며 아들 김성욱 군은 홍보를 돕고 어머니 박점순 씨는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차려 나눠 먹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마을의 변화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공동체로서의 마을계획단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계획단은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다양한 마을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시민 7명에게 서울시 마을상을 수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된 것이 벌써 11년째라고 합니다. 정이 숨쉬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일부터 엿새간은 서울 마을 주간이 열립니다. 서울 마을 주간에는 각 마을 공동체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이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는 용산구의 마을 한마당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세부 일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